한때는 전도 유망했었던 아이돌 현실의 현장에서 웨이터를 하고 있어 나를 달려 날마 테스트 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테스트 땀 니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? 지배인님은? 룸에서 쉬고 계실걸? 반말이야 이씨 한때는 전도 유망했었던 아이돌 재밌네 이씨 지배인님 그 뒤에 있어서 몰랐는데 꽤 실하다 너도 저는 안 되나요? 응? 그제야? 네 뭐 그건 그분께 여쭤봐야지 왜? 밴드 살리자고 했냐? 아니요 돈이 필요해서요 하긴 어딜 가든 그놈이 돈이 문제지 그래서 저는 안 되나요? 너 시원해서 마음에 든다. 좀만 기다려. 내가 연락해볼게. 여보세요? 공연장 신경 꺼시죠 아이 새끼
이렇게 정남이가 없어서 남의 돈 받아가면서 살겠냐 어디. 그렇습니다. 야, 잠깐. 본론만 말할게. 하죠 그럼. 뭐 공임장 아직이면 여기 오라고. 예? 뭐 공연비도 처음에 얘기한 대로 줄게. 왜요? 싫은 말고. 올 거지? 역시 우리 업소는 헬로우 밴드가 딱이야. 아 근데 뭐 다른 애들은 안 오나? 아 영업시간 받았는데 얘네들은 어디 간 거야? 야 창원아! 창원아! 어떻게 된 거야? 디데이랑 화해한 거야? 좋아? 좋기는 오빠만큼 주선생 그게 없던데요. 그런 사람이 그러고 와? 왜? 얼굴에 뭐 묻었어? 아 이거 아,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다가 오빠 연락받고 깜짝 놀래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두근거려서 그만 미안해 오빠. 너가 좋으면 됐어. 미그 우리 오늘은 맨발로 노래할까? 맨발? 어! 여기 다시 올 줄은 몰랐네. 이게 다 신호 오빠 덕이고. 언젠 안 그랬나 뭐. 자, 어디 들어 부담는 지원인 좀 해볼까? 아이고, 누가 보면 한 달은 쉰 줄 알겠다. 선의 눈먼 돈으로 오늘 우리에게 첫날이 버티기. 야, 너 그 50억 가방 뭐야? 설마 로또라도 당첨했어? 어때? 나도 좀 있는 집 애들 같아 보여? 어우, 예쁘긴 한데 어떻게 된 거야? 로또? 뭐, 그거랑 비슷하긴해. 근데 어떻게 다시 여기서 공연하게 됐네? 난 내가 돈이라도 벌어서 공연장이라도 대어야 되나 싶었는데. 야, 너 그거 너무 오바스럽다. 신부 오빠가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. 그러게, 어찌됐던 다 지켜낸 것 같아서 대단해 보이긴 하다. 너 이 집에 말 참 어렵게 한다. 그냥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하면 되겠다. 가자, 연습들 안 할래? 네. 형아, 준비는? 아이고, 걱정을 마세요, 준비. 이제 어쩔래? 시대님은 갚을 돈이나 있겠어요? 뭐
하네 참. 어디서 개 거지 같은 것들이 꼴에 성질이 써가지고 이씨. 보자. 감당되겠냐? 아니 내가 공연하겠지. 사람 들였냐? 그걸 이렇게 깽판 친 건 너야. 저 개새끼가 있어. 됐어. 나가 있어. 그러게 처음부터 그 제안 받아들였으면 다 좋았잖아. 안 그래? 어차피 딱 한 번인데. 그걸 말도 못해서 찐따처럼 이러고 있어? 그 닥쳐라. 아니 뭐 말만 하면 다 정리돼. 앨범 내고 공연하고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러면 이 정도 깽값은 껌값이지. 이 씨발 제니가 그 새끼랑 왜 짜야 되는데 왜! 개새끼야 말이면 단 줄 알아? 오빠. 아이고 얘를 어쩌나. 여친께서 다 들으셨네. 이런 개새끼 진짜! 오빠, 그만하자. 이제 정말 그만하자. 다 알았으니까 여기서 그만둬 제발. 제발 그 입질 더 늘어. 한 번만 더 말하면 그땐 내가 진짜 너 죽여버릴 거야. 알았어! 한나치. 세인아. 어쩌고 싶은데? 뭐? 아까 신우 오빠한테 무대 망쳤다며? 그건 넌 신우 오빠야 음악이야? 신우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봤어? 근데 너 왜 단박에 신우 오빠라고 대답 못해? 신우 오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. 알아? 은진아. 아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지. 네가 정말 신우 오빠 사랑한다면 신우 오빠를 위한 걸 선택해. 나라면 더한 것도 해줄 것 같거든. 하면서 자존심만 세가지고. 나 사랑해.
나도 오빠 사랑해. 걱정 마. 내가 다 알아서 할게. 저희 밴드 좀 도와줄 수 없어요? 꼭 메이저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. 저희 밴드 실력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. 왜요? 왜 이래 이제 와서. 처음부터 넌 딱 여기까지였어. 왜? 돈이 부족해? 난 세상에서 주제 파악 못하는 것들이 제일 역겹거든. 조심해. 엘멘털했지.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또 꺼내? 딱 한 번이면 된다잖아.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? 그럼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동료로는 어때? 기회잖아.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 거잖아. 우리 여태까지 고생했던 거 한 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. 야, 넌 나보다 음악이 먼저라는 거야? 지금 그 소리가 아니잖아. 하룻밤으로 우리 음악이 내 사람의 미래가 보장된다는데 그 사람이 정말 안 할 거야? 정말 모른 척 할 수 있어? 그만하라고! 쟤 언제까지 좋아하는 음악도 못하고 알바만 할 건데? 뭐? 옆에서 지켜보는 내 생각은 안 해? 나 하루하루가 고통이야. 재인아, 그 하룻밤이 고통인지 앞으로의 시간이 고통인지 생각해보니까 그 하룻밤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